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헷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헷곡식으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2023년도에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전반기를 돌아볼 때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매년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지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성경의 절기는 이미 다 완성된 것이고 폐지된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맥주절의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부활절 드리는 거야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맥주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을까 봐 몇 가지 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절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참 많이 나와요. 유월절, 뭐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맥추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수장절,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장막절, 초막절. 듣기만 해도 복잡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어요. 유월절이 되면 꼭 예루살렘에 찾아가셨던 것을 보면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은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유월절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절기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비롯해서 재림을 통해서 아직 재림은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절기의 그 부분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절기들은 각각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도록 심판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각각의 절기가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이 절기는 그림자일 뿐 실체가나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유월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오순절 혹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 칠칠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의 강림을 말하고 교회 탄생을 가리키고 있고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또한 대속제일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 모든 속죄를 이루셨고 이스라엘의 구원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오셔서 알곡들을 곳간에 들이시고 구원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장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의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증언하고 있는 것들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러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과 그 성령 강림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대추수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자 신앙을 준비하자 라는 의미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첫 열매에 대한 오해가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을 때 보리의 첫 열매와 밀의 첫 열매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보리의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린다고 했을 때는 보리의 첫 수확을 말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열매거든요. 그 시기는 언제냐? 레위기 23장에 보면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보리의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언제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무교절이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첫 열매 드리는 날이거든요. 이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초실절이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의, 잠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이 보리의 첫 열매,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에게 속한 자들은 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미래 첫 수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그것은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이후에 안식일 다음에 초실절 그날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 그러니까 7일씩 7주가 지나면 49일이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킨 주일인데 그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혹은 헬라어로는 오순절 50일이라는 뜻에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칠칠절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보리는 그냥 첫 열매를 그냥 이렇게 곡식단을 드렸다면 이 밀의 첫 열매는 좀 다르게 이 밀가루를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그 첫 열매를 밀가루를 이렇게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빵으로 두 개의 빵으로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로 밭을 핵곡식으로 만든 빵 두 개를 가져와야 된다.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왜 첫 열매의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방식과 밀의 첫 열매가 다를까요? 왜냐하면 보리의 첫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밀의 첫 열매가 가리키는 것 바로 이 두 빵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한 몸이 된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여서 불과 같이 임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민족으로 인종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한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이 되어서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첫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첫 열매의 첫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첫 탄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빵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룩은 죄를 말하는데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긴 하지만 성령의 물과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되어서 불에 구워서 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에 이 교회의 탄생을 이미 이 모형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헌금을 모아다가 뭘 하는 거예요? 오늘 광고도 나왔지만 분립개척을 세우는 데 쓰인다고 했잖아요. 왜요? 이 칠칠절은 바로 오순절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 탄생을 가리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분립개척 헌금으로 다 전액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오해가 풀렸다면 마지막 남은 것은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절기 중에서 혼동을 주는 용어가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 23장과 34절에 보면 맥주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34장에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여러분 맥주절 하면은 이 맥이 무슨 맥 같습니까? 보리 맥자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맥주 할 때 그 맥이 그 보리 맥 아닙니까? 저는 뭐 잘 마셔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맥이 그 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 하면 보리를 떠올려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보리의 첫 열매는 초실절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은 미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아니 미래인데 왜 보리가 떠오를까요? 여기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초실절과 우리 지금 이 칠칠절의 미래 첫 열매가 막 혼동이 돼가지고 뒤박죽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헷갈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이라는 용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에 보시면 보리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추수의 날, 추수의 축제, 수확의 축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Feast of Harvest라고 수확의 축제라고만 되어 있지 보리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밀을 소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밀도 맥과에 속한 것이라고 보죠. 뭐 그렇게 보면 뭐 맥주절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천년매를 드리는 만약에 이 맥주절을 제대로 지키려면 50일이 지난 날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50일이 지난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 강림절이 언제였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성령 강림이 오늘이 5주가 지났습니다 이미. 자, 이제 이러면 이제 더 혼동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뭐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절기 날짜도 안 맞고 도대체 왜 맥주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 혼동이 돼서 새번역 성경에 이제 맥주절을 표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 보십시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개정판에는 맥주의 초실절 이러니까 막 그거랑 헷갈려서 바꿔서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칠칠절을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대로 번역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용어에 대한 오해도 풀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자 그렇다면 보리의 첫 열매는 우리가 초실절 즉 부활절로 대체가 됐고 신약 성경에 와서 그 다음에 밀의 첫 열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대체가 됐으면 왜 맥주 감사 주의를 드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아시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성경에 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그 모든 열매를 곳간에 들여서 감사하는 절개가 있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추수 감사 주일은 또 아닙니다. 미국의 추수 감사 주일은 그 이제 유럽에서부터 자기의 이제 종교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해서 이제 드려진 전통이 돼서 드려진 게 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국의 농경 문화가 봄에는 보리를 거두어요. 그래서 6월 한 초에 중순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에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보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드린 것이고 가을에는 쌀을 재배하죠. 수확을 한 다음에 10월쯤에 한 다음에 11월이 되어서
하나님 가을에 쌀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따져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첫 열매를 구별하는 그 신앙과 함께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 감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한국의 전통이 다 합쳐지면서 맥주감사주의라고 하는 한국의 독특한 이 절기와 전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우리가 보내고 하나님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모여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라는 것으로 정착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이 절기를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살리면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맥주절, 이 칠칠절은 본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일에도 역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분리개척 자금을 드리자. 네,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돌면서 교회들을 하나씩 도시마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게 보다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 소아시아 전반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도시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실 굉장히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맥주 감사 헌금을 모아서 분리개척을 해서 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외국인들에게 우리 가진 재정을 베푸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빵을 구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과 별도로 추수를 할 때 귀퉁이 다 그거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이 22절이에요.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 다 아이고 아까워 다 거두어지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다. 너희들 그 전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주었고 광야에서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형편인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몫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수입 중에 100% 중에 적어도 5%? 10%?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혹시 그 떨어진 이삭, 귀퉁이 이삭까지 다 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다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그것을 이웃을 위해 주라고 남겨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킨 자가 누구냐면 여러 명이 나오지만 룻기를 보세요. 룻이 이방인으로서 어려운 형편을 당했죠. 기근을 만나서 떠났다가 그 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났다가 뭐 아들을 잃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다 잃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밀밭 또 보리밭 거기에서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했어요. 다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추수부터 밀의 추수 이르기까지 그 전 기간이 바로 이 룻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아주 풍성히 부어줘. 일부러 막 이삭을 흘렸죠. 막. 그래가지고 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룻과 나오미가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보면 이 은혜를 베푼 보아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돼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돼요. 또한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입니다. 아,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렇게 배려했던 그 보아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도 보내주시고 그 왕, 유다의 왕가가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첫 열매를 드린 것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될 그 몫을 마땅히 보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우리 헌금에 보면 구제헌금, 장학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 지금 교구별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교회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봄과 가을에 교회 장학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데요. 우리 정말 가난한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 장학금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생활비 정도만 되는 거예요. 또한 선교사님 자녀라든가 목회자,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 공부하고 싶지만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봄, 가을로 지급을 해요. 그 어디서 오겠습니까? 장학 헌금으로 나온 그 헌금으로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도 있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도울 때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도왔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면 내 이름은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보아스에게 주신 은혜와 같이 그 사람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첫 열매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은 열매를 주셨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너가 첫 열매에 감사했니?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열매들을 계속 주어서 온전한 열매, 풍성한 열매까지 내가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잔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동일하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겪지 아니하고 너희도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삶 전반 가운데 적용되는 원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나중에 편지를 이제 쓰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그것이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어지니까 그 확신 가지고 지금 이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맥주절 첫 열매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것만이 아니라 완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 여기시고 정말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천하목자교회 1년 반의 적응 기간, 우리 유목사님과 동역하는 기간을 보낸 다음에 지난 4월 16일에 취임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지 몰라 그랬던 지난 전반기를 보냈는데,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죠. 근데 따져보니까요, 제가 취임 예배를 드린 지 오늘이 77일째입니다 77. 물론 이 77절은 그 49일에서 50일을 말하지만 77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이 저에게는 77절 정말 그런 의미로 새겨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이제 말씀기도의 금요일 담당이거든요. 7월 7일이에요 또 그날이. 제가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77일째고 그다음에 또 7월 7일이고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7은 완전수거든요. 아, 전반기 동안 주신 그 은혜들이 그게 끝이 아니고 완전하게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 떨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처럼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자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여호수아서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중에 묵상하고 하면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만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떠나가시거나 함께하지 않으면 말도 못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도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깨닫게 하신 게. 그러나 함께하시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십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유기성 목사님을 그리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정말 그래가지고 7월에 3번 주일 말씀 전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8월에도 또 한 번 오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좀 이렇게 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데요.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를 또 담임자로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원활한 관계가 되었는가. 여전히 주님이 담임 목사세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과 제가 일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제 일기방에서 나가신 거예요. 이제 약간 멀어지는 게 좀 마음이 서글픈 겁니다. 목사님 같이 동일기를 쓰시죠. 제가 제안을 드렸더니 그럴까요? 그러더니 동일기 방을 유 목사님께서 지으셨어요. 뭐라고 지으셨냐면 아름다운 동행.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 그 단둘이서 둘이서 이제 그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오후부터 선한목자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이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김다희 목사님 목회를 잘해주시니 교회를 찾아가는 마음이 편한 것이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사역자분들, 봉사자, 성도님들 한 분 한 사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마치 어제까지 교회에 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제가 사실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주일날 뭐 집회가 있지 않는 이상 주일 예배 오셔야 됩니다. 꼭 오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고 싶어도 목사님께서 자리를 잘 잡으셔야 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일기를 보니까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함께, 겸손한 마음과 함께 원활한 리더십의 교체를 이루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첫 열매를 이렇게 감사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점점 그 열매를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하려면, think 하려면 생각, think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첫 열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6개월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또한 6개월을 보낸 분, 인생의 폭풍과 기근, 땅의 소출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첫 열매 감사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지선아 사랑을 쓰신 우리 이지선 교수님의 새 책인데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입니다.
서점에 갖다 놓을 테니까 꼭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 7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전신에 3도의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 과정을 다 이제 지선의 사랑에 다시 또 출판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다 담아내셨는데 이 세 책에서 그 이후에 여전히 삶의 소망이 있고 여전히 삶은 아름답고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지난 유학 과정과 또한 돌아와서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그 책에 담아내셨어요. 그 책 중에 오빠가 그랬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많은 참 귀한 내용이 많지만 오빠의 이야기가 담겨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오빠가 여동생의 사고를 당했을 때 참 많이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아픈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오빠로서 여동생을 향했던 그 아픈 마음도 컸지만 이 자녀를 향한 그 아픔은 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의 그 자녀 이야기를 거기에 담아놨어요. 그 오빠가 셋째 딸을 낳았는데요. 아기 몸의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큰 점이 있더랍니다. 선천성 거대 색소 모반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cm 넘는 거대한 점인데 이게 몸 여기저기에서 생길 수 있고 또한 이것이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피부보다 두껍고 울퉁불퉁하고 털이 길게 자라기도 하고 악성 종양으로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기가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맞은 첫 주일에 그 오빠가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울음이 나와서 고개를 들 수 없었대요.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까지 가정도 직장도 또한 별일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게 참 잘 굴러가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그 대충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날도 있고 또 졸기도 하고 뭐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녀의 아픔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기댈 데가 없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비로소 더 그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자신을 의지했는지 신앙이 없이 행했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변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자신의 모든 슬픔과 무기력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오빠의 간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갑상선은 1년 동안 약을 먹으면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그 거대 색소 모반증도 몇 차례 피부 이식을 하면 없앨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물론 그 이후에 거의 한 8차례 이상 그 아이가 힘든 그 피부 이식을 받았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하음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이 오빠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겠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이주성 교수님의 그 삶이 그러했고 그의 어머니의 믿음도 그러했죠. 사랑하는 딸이 전신 3도에 화상을 입었을 때에 죽나 사나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그 딸은 자신의 이 화상을 당한 모습을 거울로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어느 날은 옥상으로 올라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갈까? 교회를 갈까? 그런 고민을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살려는 어머니의 그 믿음과 간곡한 부탁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젓가락을 딸의 입에 밥에 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살을 입히시고 힘줄과 가죽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살이 되고 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딸에게 밥을 먹였던 그 순간들 어머니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더 힘들지 않았을까? 딸이 병원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세 번 30분 동안 면회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딸을 만나러 가면 그 딸은 어머니의 눈빛을 봤답니다.
엄마의 눈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살아날 수 있는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엄마의 눈동자를 보면, 눈을 보면 읽히잖아요. 근데 엄마는 태어난 척, 아무것도 아니란 것처럼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딸을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방에서 나오면 그 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는 겁니다. 네, 딸의 그 상태를 보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시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그렇게 찾아보러 가셔서 이런 감사를 드렸대요. 아, 발은 씻길 수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손가락이 다 이렇게 없어졌는데 엄지손가락 남아있지. 감사합니다. 눈은 다치지 않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그 감사의 이유를 다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것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혹독한 광야 속에서,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기근 속에서, 인생의 악보에 예기치 않았던 불협화음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불구덩이에서 생명을 살려주었으니까, 그 어떻게 보면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그 열매, 작지만 그 생명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거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거치고 한동대 교수로 부임하시고, 그리고 올해 초에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주선 교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네, 아마 3부 예배 어디 오셨을 것 같은데 가족이 다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되었을 때 너무 기뻐해서 이렇게 교통 자기가 좋으면 표현한답니다. 아사라비아 하고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을 하고,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어요. 마음속 보호막이 찢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말하는데, 바로 본인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살아낸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나는 영원히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고와 잘 헤어지고, 이제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돕고 가르치고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세워주신 것이죠. 그 어머니, 우리 심정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그 어머니의 믿음도 너무 귀하시고, 그 오빠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우리 교회 속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또한 교회에서 섬기시고, 또 아버님도 함께 우리 예배 나오시는데요, 너무나 귀한 그 감사로 그 고난을 이겨낸 산 증인들이십니다. 이 책의 제목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뒤에 이런 내용이 생략된 거랍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다. 주님께서 그녀의 삶을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폭풍을 지나고 기근을 지나고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아, 내 인생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빛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그 터널을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쓰시는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도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열매를 붙잡고 그래도 감사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한 빚으시고 그 불구덩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성품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전혀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 주의를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다르시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를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